인사드리겠습니다. 전북대 교육학과에 근무하는 반상진입니다. 우리 저 조희영 교육감님이 예상외로 빨리 끝내주셔가지고 저한테 시간이 좀 주어진 것 같이 착각이 드네요. 근데 예, 하여튼 저 나중에 종합토론 통해서 많은 쟁점이나 이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 체제 대전환에 대해서 조희영 교육감님 여러 가지 그 공유 네트워크까지 말씀해 주시고 중국립대학 설계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 정부가 교육 공약으로 제시한 여러 가지 공약 중에 특히 이제 대학과 관련된 이 공약이 이 체제 개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결국 재정 지원이 동반되지 않으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그런 공약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제 재정 지원 규모와 이 확보를 위해서 어떤 전략과 또 이 지원 시스템에 대한 개편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이 체제 개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어떤 이 설계가 가능한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재정 지원 개편에 대한 부분, 혁신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게 작동이 안 되네요. 그냥 이걸로 해야겠는데요. 자, 들어가는 말은 그 주요 쟁점하고 이 고등교육 추가 수요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이 전략을 세워야 될지 그 방안 중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국가 책임제,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말씀을 공약을 설계를 해주셨는데요. 이건 기존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대한 어떤 반발로 국가 책임제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 특히나 이 국가 책임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발상이 이 교육에 대한 이 공교육에 대한 어떤 그 국가의 재정 지원 확보 또 지원 체제 이거에 대한 어떤 강한 철학의 반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이 그 국가 책임제에 대한 실현이 반드시 이 실현이 돼야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 제안했던 다양한 교육 공약들이 실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문재인 정부가 좀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어떤 의제가 있다면 고등교육 관련돼서 지금 대학 구조개혁 부분은 지난 MB 정부부터 추진했던 반값 등록금의 이 사회적 의제가 됐던 2011년도에 이 의제화 이 반값 등록금이 의제화되니까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당시 MB 정부에서 대학 구조개혁이라는 변칙적인 그런 의제를 가지고 또 추진해 왔습니다. 그게 이제 상당 부분 이 진취적으로 혹은 이 대학의 어떤 이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형태로 이 대학에 굉장히 옥죄를 주게 만든 게 대학 구조개혁 이 평가 사업인데 이건 반드시 이번 정부에서 좀 폐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새 정부에서는 이제 구조개혁이라는 어떤 그 패러다임보다는 새로운 질서 개편을 위해서 대학 체제 대개편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새 정부가 갖고 있는 하나의 상징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체제 개편과 동시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대학 재정 지원 체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시대적 키워드가 지금 저출산에 의한 인구 절벽이죠. 4차 산업혁명 얘기 계속 나오는 얘기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저성장 시대, 초연결 사회 이걸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 궁금증입니다. 근데 이 모든 시대적 키워드가 동시에 우리한테 안겨주는 것이 양극화입니다. 그 양극화 문제를 또 국가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것은 큰 과제다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희영 교육감님께서 이 새로운 대학 체제 개편에 대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지향점에도 크게 네 가지를 좀 정부에서 선명성 있게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대학 서열 구조 또 대학 학벌 체제 이건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이 사교육비 경감 문제 또 이 노동시장에서 학벌 중시의 이 고용 구조 이 관행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골이다. 그래서 대학 서열 구조나 학벌 체제 개편에 대한 국가의 이 의제는 반드시 저는 이런 초중등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의 어떤 이 편법적 그 운행에 대해서도 해결해야 될 어떤 핵심 고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정부에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초연결 사회 패러다임이 나오면서 서로 연계협동이라는 형태, 공유경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개별 대학이 뭔가 경쟁해서 밤나무 세계 1등, 2등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한민국 네트워킹을 통해서 대학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경쟁력의 가치를 우리가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개별 대학의 어떤 평가나 이 경쟁력의 이 패러다임에 이런 이제 이 공유 내지는 연계 협력의 그 대학 경쟁력 패러다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대학 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아까 얘기 나왔지만 대한민국은 이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립 대학 지분이 너무 큽니다. 이거는 뭐 팩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정상적인 이 사립 대학 이 구조 8대의 구조는 앞으로 이제 국가가 좀 더 이 투자를 통해서 공공적 이 가치를 확대시키는 이 중국립대라든지 공영사립대 확대를 통해서 6대 4까지는 좀 만드는 것이 이건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자,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교육비 경감 문제, 대학 체제 지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 대학제 이 국가에서부터 대학 재정 지원 확대라는 겁니다. 이거는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 대학 재정을 통해서 체제 개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충족적 혹은 성장성을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의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이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제에는 축소지향적인 이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이걸 복귀시키는 것도 현 정부에서 큰 과제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개선 방향을 이제 이 모두로 하는데 대학 재정과 관련돼서 얼만큼 취약하게 운영되어 왔는지 간단하게 현황을 좀 분석드리고 이 개편 방안 중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이게 어디 갔죠? 이 그림을 보시면 정부 예산 대비 고등교육 예산 비율입니다. 이 특히 이제 교육 예산 비율을 갖고 이제 크게 보면 초중등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대한민국 그래도 정부 예산 대비 한 20% 전후까지 항상 확보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990년도부터 2000년도 또 이 뭐 우리가 IMF를 말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20% 전후로 돼 있다가 재밌는 것은 MB정부부터 2008년, 9년 이때부터 18%, 17% 떨어지더니 급기야 박근혜 정부에서는 14.3%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 대비 교육 예산 비율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정부가 그만큼 교육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는 단적인 예로 이 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는 거고요. 그중에서 고등교육 예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게 쟁점이 되는 문제로 제가 제기되겠지만 교육부 예산 대비 고등교육에 투자되는 비율이 한 12%에 17% 정도 됩니다. 문제는 지금 뭐 8조 원, 9조 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국립대학은 국가가 설립했기 때문에 운영지원비 반드시 지원해야 되겠죠. 근데 국가장학금 한 3천억 정도 됐던 게 지금 4조 원까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경직성 경비라고 하는 국립대학 운영지원비하고 이 국가장학금 이걸 빼면은 실적으로 교육에 이 400개 대학에 투자되는 게 2조 9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규모라고 한다면 이건 경쟁력을 지향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도 굉장히 그 미흡한 예산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박정원 교수님께서 이제 분석해 주신 데이터도 제가 인용하면서 재밌는 그 말씀 드리면 2조 9천억의 예산을 갖고 경쟁을 통해서 사업비로 배분하는데 그 배분된 예산의 대부분이 서울에 흔히 스카이 대학 중심으로 거의 다 지원되고 있는 이 형국입니다. 학생 수는 뭐 지금 2.4%밖에 안 되지만 이 지원 규모를 보면 10% 가까이가 지금 스카이 대학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편중화된 재정 배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이게 결국은 개별 대학 중심으로 경쟁력 이 패러다임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스카이 중심으로 재정 지원이 없는 돈에서도 재정 지원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가 경제 규모는 세계 GDP 규모로 보면 11입니다. 근데 정부 부담으로 보면 학생 1인당 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은 지금 29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부담까지 포함한다면 한 23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부담하는 기준을 본다면 대학의 공교육비 순위는 29위 거의 꼴찌에 가깝다. 세계 경쟁력이 경제 규모가 세계 11인 나라가 이 교육에 이만큼 투자하는 형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중에서도 교육 핵심 서비스로 거의 80%가 지원이 되고 연구개발 이런 쪽으로는 OECD나 EU 국가에 비해서는 학생들 위한 이 배분 기준에서 R&D 쪽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도 작지만 주로 핵심 서비스 쓰고 난 다음에 다른 데는 쓸 수도 없는 그런 경직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근거가 결국 정부 재원이 굉장히 이 민간 재원에 비해서 굉장히 이 협소하다.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순위로 따진다면 정부 재원이 이 차지하는 비중은 34위입니다. 꼴찌입니다. 근데 민간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에서 1위죠. 그러니까 우리는 민간 중심으로 대학이 운영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유심히 봐야 될 그런 평가 같습니다. 이 고등교육 단계에서 지금 보시면 이 GDP 대비 교육 단계별 교육비 이 구성을 보시면 정부 부담이 2016년도 발표 연도지만 2013년 그 기준입니다. 정부 부담이 0.9%입니다. 그 민간 부담이 1.3%, OECD 1.1% 좀 작죠. 근데 요게 이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제가 평균을 보니까 정부 부담이 한 0.6%고 민간 부담이 1.8%입니다. OECD는 계속 정부 부담이 1.1%인데 이게 재밌는 것은 0.9%가 박근혜 정부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이 정부 부담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쟁점이 되는 것. 이게 데이터의 오류인지 아니면 데이터의 착시 현상을 유발시키는 어떤 이 계산 착오인지. 우리 대한민국 0.6%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0.9%까지도 올라가고 이 교육부에서 하는 거는 0.95%까지 올라간다고 막 데이터를 확대시킵니다. 이 호수가 뭔지는 아마 국회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장관이 이제 선임이 되시면 이건 규명을 해야 될 그런 의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정부 재원하고 민간 재원의 이제 분포들 보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매트릭스 보면 거의 뭐 지금 안 좋은 분위에 지금 속해 있다 하는 것은 이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간 공교육비 부분은 이제 제가 좀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학 등록금 세계 2위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학 이 세계 2위권인데 이 고액 등록금을 이제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장학금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가 4조 원까지 ICL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 기대치는 학자금은 굉장히 축소시켜야 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학생들은 계속 학자금 대출 규모는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면 학생들은 교육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그런 표로 이걸 활용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국과 OECD 국가 간의 자료 차이에 대한 쟁점, 제가 아까 정부 재원이 0.9%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실효성을 한번 제가 따져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를 지금 이 OECD에서 발표한 건 2013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죠? 이 표를 보시면 2013년도 기준 한번 봐주십시오. GDP가 지금 1429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정부에서 고등교육 예산으로 지금 잡은 것은 5조 5,900억입니다. 근데 타부처 R&D, 대한민국 이제 뭐 저 기재부나 또 정통부나 여러 이 부서에서 이 중동까지 합산하니까 2013년도 기준 8조 6천억 정도 돼요. 그래서 순수하게 GDP 대비 이 R&D 타부처에서 R&D를 지원하지 않은 경우에 교육부 예산만 보면은 0.39%밖에 안 됩니다. 근데 타부처까지 포함하면은 0.6%예요. 2013년 최근 자료를 보면은. 근데 OECD 자료에 발표한 거 보면 0.9%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실질 데이터가 차이가 생겨요. 포함하지 않은 이 R&D 기금을 포함하자면 0.39인데 0.9, 또 포함시키면 0.6인데 0.9, 0.3, 0.5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교육부에서 좀 확인이 필요한 그런 데이터예요. 제가 이 타부처 R&D는 대학 재정 알림위를 통해서 전 국민한테 소개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부 예산은 교육부에서 결산 부분으로 이 교육통계연보에 나온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국민한테 알려준 데이터를 그대로 했는데 이게 이 GDP 대비 정부 부담 비율을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게임이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타겟팅을 1.1%로
이 정부 재원을 확보하겠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게 교육부에게는 0.95%라면 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0.6이든 0.39라면 상당 부분 늘어나야 액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에서 데이터의 정교성이 지금 필요한 그런 시점이 꼭 확인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재정 규모를 보시면 제가 2013년도 기준으로 차이가 한 7조 원에서 4조 원까지 타부처 포함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이 규모가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가 이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추가 재정 수요에 대한 부분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정당별로 다 이 제시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원고를 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교육 공약에서 나와 있는 그런 새 정부, 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학 체제 대전환을 위해서 이런 공약을 세웠습니다. 그 공약에 실현하기 위해선 수요되는 이 예산 규모를 추정해 보니까 예컨대 국립대학 뭐 공유 네트워크든 네트워크 이 형태가 된다면 그 근거는 국립대학에 대해서 운영 지원비를 두 배를 지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국립대학 운영 지원비가 지금 2조 8천억 정도 되는데 2조 2,800억 정도 추가되는 거고요. 공유용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한 30개 대학 정도 50% 운영비를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돈이 한 1,8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전사학 육성에 대한 부분도 지금 한 1조 1,000억 정도 추가로 돼서 이런 대학체제 개편을 위해서 한 4조 6천억 정도 추가 재정 수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반값 등록금, 지금 실질 반값 등록 실현되지 않았죠. 이 부분에서 실질 추가 예산이 한 5조 5,865억 원, 국가장학금 포함해서요. 추가로 필요로 된 겁니다. 학자금 대출이 한 545억 정도 더 저 이자 부분을 무이자로 이제 보존해 준다면 이 정도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교육비 부담하고 대학체제 개편을 위해서 총 한 8조 2천억 정도가 필요한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이 문재인 정부 제시했던 교육 고등교육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정도 소요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돈을 어떻게 이제 확보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인데 지금 고등교육 재정 교부문법 제정에 대해서는 이 2002년도 DJ 정부에서도 대통령 보고에 고등교육 재정 교부문법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이 공식적으로 정부에 보고가 됩니다. 벌써 15년 전에 얘기했지만 아무도 이 얘기를 얘기만 하고 있을 뿐이지 정치권이 이제 수용을 하고 있지 않죠. 지금 저 위원님 나가셨지만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반값 등록금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당시 민주당의 제1호 법안이 고등교육 재정 교훈법이었습니다. 재정이었습니다. 당시 한명숙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반값 등록을 실현하겠다는 국민적 약속이었습니다. 그래놓고 19대 국회에서도 그냥 어영부영 다 넘어가고요. 지금 20대 국회 와서도 고등교육 재정 교훈법에 대해서 그렇게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보면 공약집에 봐도 그렇게 의지는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교육계에 오랫동안 숙원 사업인 이 법안, 이 재정은 꼭 필요하다. 이것만 되면 GDP 규모로 볼 때 지금 한 추가로 한 8조 7천억 정도가 추가됩니다. 단순 계산을 해보더라도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이 교육 공약에서 요구됐던 지금 소요 비용을 고등교육 재정 교훈법을 만든다면 충분히 소화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교육비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체제 개편 소요 비용으로서 교부문법 제정이 저는 필수적이다 하는 걸 제3 또 강조를 하고요. 이것이 안 된다. 이 법 제정이 통과가 어렵다. 그러면 개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 고등교육법 7조 3항을 개정을 하면 그나마 OECD 평균까지는 확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법 제정이 힘들다면 국회에서 개정이라도 좀 해달라 하는 그런 소망상으로 이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대학 재정 지원 체제 개편 문제는 지금 뭐 핫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구조 개혁 폐기시키고 지금 92개 사업으로 이 평가를 통해서 재정 지원하는 교육부의 이 재정 시스템은 재개편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개편에 대해서는 전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수한 목적을 지향해서 지원했던 사업 미 MB 정부에서 100% 이게 특수목적 지원 사업을 통해서 대학을 통제하는 기구로 기재를 활용해야 하는데 일반 지원 사업을 통해서 보편적 지원이 일단 들어가고 나서
국가에서 필요한 특수목적 지원 사업이 이 지원돼야 된다. 이 투트랙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원하더라도 이제는 개별 대학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네트워킹 혹은 컨소시엄 형태를 통해서 R&D라든지 또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그 이 지원 패턴이 좀 달라져야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 개편 얘기는 이제 뭔가 좀 구체적으로 썼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무리 진다면 지향점 사교육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또 이 노동시장의 학벌 중심의 이 고용 구조 혁파하기 위해서 대학 학벌 체제 반드시 이거는 국가적 의제다. 이 해소는 국가적 의제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앞으로 대학 경쟁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를 좀 아까 변별력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서열 구조만 갖고 얘기한다면 흔히 얘기해서 하향 평준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시대의 변화는 대학끼리 연동하고 네트워킹되고 서로 협력하고 연계하고 이 시장 시스템도 경제 시스템도 그런데 대학도 이 초중등도 마찬가지로 이런 네트워크 시스템 협력 연계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양극화 이건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걸 위해서도 반드시 대학 재정 지원 확대는 필요한 그런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얘기들이 좀 이번 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될 수 있는 개인적 소망을 좀 갖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나중에 토론 때 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